여러분 안녕하세요, 김명수입니다. 오늘은요 뮤직비디오를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앨범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, 한번 이 앨범도 보고 뮤직비디오도 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자, 스타트. 이게 뮤비 찍어주신 분들이 되게 너무 자연스럽게 현장에 녹아서 촬영을 해주시는 거예요. 일단 곡 분위기랑 노래랑 되게 이 뮤직비디오가 되게 어울리더라고요. 이때가 진짜 한겨울이었는데 되게 추웠어요. 이 전날만 하더라도 아명사 찍을 때 엄청 추웠거든요. 근데 이날은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. 진짜로 햇살이 너무 좋았어. 해먹이죠. 해먹이라고 하죠. 해먹 되게 편하더라. 그냥 누워 있었는데 되게 잠이 올 것 같더라고요. 가만히 그냥 있는데 열심히 우리 포토 형이 계속 찍어주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찍은 것 같아요.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. 이 영상 중간중간에 필름 사진 형식으로 나오잖아요. 표현이 되게 너무 좋더라고. 영상을 어떻게 이렇게 잘 찍었지? 다음에도 찍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노래랑 잘 어울린다 진짜. 오, 이거 필름 사진 됐어. 뭐지, 이거 돌려볼까? 필름 사진 됐는 거. 나 이거 자세히 본 건 처음이라. 오. 여기 뮤비에 있는 사진들이 여기도 들어갔나? 뮤직비디오에 나온 이 옷 착장이랑 여기랑 순서도 이렇게 같은 흐름으로 지나가가지고 참 쉬워. 아, 내가 내 걸 보고 있으니까 되게 부끄럽다는데. 아, 있네. 오, 신기하다. 여기 있는 게 여기 영상에 나오니까 신기하네. 이때 가장 햇살이 되게 나른했어요. 진짜 완전 나른했어. 아, 뭐 되게 좋다. 약간 여행 온 느낌도 들고 날씨도 좋고 기온도 좋고 그냥 이 지금 여기 있는 자체가 그냥 되게 좋았던 것 같아. 옷도 예쁘고 머리도 예쁘고. 예뻤네? 눈 감아해서 눈 감는 거 써줬어. 바다는 조금 추웠어요. 약간 산 이름보다 조금 추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 좋았어요. 이때 생각난다. 여기 갈매기 날아가잖아요. 여기 갈매기 날아가는데 이때 갈매기를 저기서 야 갈매기 날려! 이러면 갈매기들이 막 날아오고 이 자연적인 게 갈매기들이 갈매기 되게 많았어요.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. 근데 갈매기들이 저기 있는 거야.
무드 있다 그래야 되나? 되게 느낌 있게 나왔다. 근데 여기서는 되게 저기서는 막 갈매기를 막 날리고 있고 막 뭐 그랬던 것 같아. 볼까? 갈매기 날아다니는 거. 그 웃는 거 나오잖아. 시간 웃는 거 나오잖아. 갈매기 날려 그래가지고 웃고 있는 모습이 여기 나와. 아, 근데 되게 영상이랑 되게 잘 붙네. 이 천도 바람이 안 부는 거야. 계속 막 바람 불 때만 안 불다가 이게 샷 하나만 입고 찍었거든 이때가. 와, 천이 안 날리는 거야. 뛰고 뭐 하고 막 이렇게 달리고 망토처럼 들기도 하고 여기 되게 엄청 잘 날린 것처럼 나온다. 되게 예쁘게 잘 담겼네요. 그때 했던 것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되어서 뭔가 되게 너무 예쁘게 나와서 보고 있는 게 있으니까 좀 너무 어색하기도 한데 너무 잘 나왔네. 어, 이거 되게 단이 같다. 단이랑 느낌이 많이 다르죠? 오. 근데 영상 순서를 너무 잘 골랐다. 노래가 좋아, 노래가 좋아서. 이 아크릴판도 물 뿌리고 짚고 이게 물이 또 예쁘게 또르르 안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. 계속 아크릴판 이렇게 옆에서 들어주시면 거기 이제 물 뿌리고 약간 그 느낌으로 짚고 이게 화보에서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인데 사진 여기 있나? 어, 여기 찍은 사진? 아쉽게 한 컵밖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. 이것밖에 안 들어가 있는. 이때 되게 예쁘게 나온 거 많았는데 나중에 비하인드 영 비하인드 뭔가 사진이나 이런 거 나오면 참 좋겠다. 예쁘네. 이때 여기 이제 여기 물론 담기긴 했지만 너무 예쁘게 나오는 거야.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. 강원도 강릉 이쪽인 것 같았는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나중에 이제 여행 나중에 너무 예쁘더라고요. 뒤에 무슨 고기잡이 배들 이렇게 떠 있는 그 불빛들도 그냥 모든 현장이 다 그 풍경이 다 녹아 자연스럽게 녹아가지고 되게 예쁘게 나왔던 것 같아요. 오, 여기 들어오니 예쁘다. 이 드론할 때 계속 서 있었어. 서 있으래. 쉬운데. 오. 저 뒤에 불들, 고기잡이 배 불들. 어우, 사진이 나올까 했는데 되게 영상 엄청 예쁘게 나오네요. 처음에는 뭐 괜찮을까 약간 이렇게 해서 뭔가 영상이 잘 나올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이렇게 제대로 다시 보니까 이 노래는 이 영상 아니면 안 될 것 같을 정도로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찰떡으로 잘 나오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늘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뭐 이렇게 앨범도 있고 같이 보면서 어땠는지 리뷰와 비하인드 얘기라든가 에피소드를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. 갔다 와서 노래를 한번 더 내서 이렇게 좋은 영상을 한번 더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. 영상을 한번 더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. 이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또 좋은 노래로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좀 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! 감사합니다! 여기까지.